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최근 부천 옥길동에서 일요일에 만나요 이건태 현장 민원실을 열었습니다. 부천 옥길지구 스타필드 사거리에서 열린 이번 현장 민원실은 첫 주 부천역과 둘째 주 역공역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는데요.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부천의 신도시인 옥길동과 범박동 지역은 잦은 교통 민원으로 인한 버스 노선 확충과 철도 신설 요구를 비롯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문화체육시설 확충 요청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가까이에서 청취하겠다는 뜻에서 매주 일요일 열리는 이건태 현장 민원실은 예약 등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구로선과 제2경인선 합쳐져가지고 지금 제2경인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 옥길 범방역이 그 노선 안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지금 KDI에서 민자 적격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들여다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상혁 의원이 김포 골드라인 증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내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편성씩 순차적으로 열차가 추가 투입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해 박상혁 의원은 증차로 운행 간격이 줄어들며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통팔달 김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이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추진합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미보험급여수급범 참속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두 건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김주영 의원은 세계 각국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산업재해를 국가적 재난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터에서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부평 캠프마켓 토지 정화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한 반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주민, 언론인 등과 함께 부평 미군기지를 방문해 토지 정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A구역을 비롯해 정화가 진행 중인 B구역, 정화 예정인 D구역을 차례로 확인했는데요. 박 의원은 캠프마켓이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부평 구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 동안 인천과 부천 등 수도권에서도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며 시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계양구 이막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하수구가 역류해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고 부평구 상곡동 빌라와 부천 반지하주택 등에서도 침수 신고가 접수돼 배수 작업을 마쳤는데요. 또 강한 비바람에 계양구 작전동 도두리공원과 계양구 다남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도 나무가 전도돼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도권에는 또다시 2일부터 이틀 동안 비 소식이 있고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주말인 오는 6일부터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 8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쯤 강풍이 흔들린 나무가 전선과 접촉하면서 계양구 이막동과 규련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주민들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포시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일하는 장소에 그늘진 휴식 공간을 마련해 규칙적으로 휴식하거나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데요. 이에 김포시는 지난달 공사장 내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폭염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9월까지 선도지구 공모에 나선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선도지구가 나올지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중동 신도시는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등 정량 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관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일기 신도시 정비에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데 선도지구가 순항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재건축이 이제 사업성이 중요한데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 용적률을 좀 많이 뽑아야 됩니다.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해서 조합원들 부담을 내려줘야 되는데 일반 분양을 많이 뽑으려면 용적률이 좀 낮은 단지들이어야 되는데 용적률이 낮은 신도시가 분당하고 일산 신도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나머지 평촌, 삼본, 중동 신도시는 기본적인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분양 자체가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를 높게 받으려면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높은 분양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신도시가 분당 신도시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분당 신도시 정도, 선도지구 정도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으나 나머지 신도시들은 선도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성 확보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속도를 내기는 좀 어렵겠다. 이게 난항을 겪을 가능성. 주민들이 결국에는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부천시는 정량 평가만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 평가보다 형평성 문제가 더 중요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뭐 법대로, 원칙대로, 숫자대로 하니까 분란의 소지를 줄일 수는 있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하게 했듯이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 역세권에 보다 좋은 입지를 가진 단지에 용적률을 많이 줘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업성을 좋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아닌 단지에 뭐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단지인데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 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또 사업성 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역세권 주변 좋은 단지가 동의율이 좀 낮았는데 정성적인 평가로 선정을 하게 된다면 또 형평성 문제, 다른 단지들은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가 돼야지 서로 먼저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역세권의 사업성이 잘 나오는 단지가 다행히 그 점수도 잘 나와서 선정이 되면 베스트인데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 물론 형평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도지구 지정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분란의 뭐 형평성 문제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업성이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사업성을 좋게 하려면 결국에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좀 줘야 되는데 용적률을 높게 주려면 준주거지역, 역세권의 준주거지역 정도 해서 용적률 500% 정도 주면서 상업시설도 좋게 하고 용적률도 높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량적인 평가만 해버리게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와 걱정이 좀 앞섭니다. 네, 국토부와 지자체 측에서는 이르면 2027년부터 선도지구 착공이 가능하고 2030년부터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문제가 없이 분쟁이 없이 진행이 되더라도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가능한 일정으로 이게 우리 국민들은 또 주민들은 3년, 5년 안에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10년이 걸리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모든 신도시들이 20년, 30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되는 목적을 설정해서 이렇게 공수표를 날리게 된다면 결국엔 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현 가능한 일정을 좀 제시해줬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12일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공청회를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전국 6개 광역철도 사업 반영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그동안 추가 검토 사업이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본 사업으로 바꾸는 안이 포함되는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세우며 지난 2021년 수립한 4차 계획은 내년까지 적용합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검단 구간 노선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선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민들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한 주요 정책 중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인천 아이패스, 광역 아이패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지난 5일부터 2주간 시민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사업은 인천 아이패스, 광역 아이패스, 횟수 무제한 대중교통비 지원, 인천발 KTX 2025년 개통 목표 및 GTX-B 올해 3월 착공 순이었는데요. 인천시는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교통정책과 환경정책에 큰 선호를 보였고 재물포 르네상스, 제2경제도시, 글로벌 톱10시티 등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를 사전 점검했습니다. 인천시는 국토부 터널 방제 지침 기준으로 U자형 지하차도 31곳에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미 설치가 끝난 9곳에 이어 남은 22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할 방침인데요. 또 지하차도 통제 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침수심이 15cm까지 도달했을 때 진입을 막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인천시는 지역별 강우량을 따져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도로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지하차도는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하면 시민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천시가 지역 대기오염 물질 발생 사업자들과 협력해 지난 겨울에 대기오염 물질 168톤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37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사업장들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협약 사업장들의 지난 겨울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분석 결과 1년 전보다 먼지 1.2톤과 황산화물 1.1톤, 질소산화물 165.9톤 등 모두 168.2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개막한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여름 무더위를 맞아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7월과 8월 두 달간 12시에서 저녁 7시까지였던 박람회 운영 시간을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해가 진 후에는 정원에 조명이 켜져 한강 야경과 어우러져 멋진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더위에 대비해 그늘막과 쉼터를 추가로 만들고 주변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 기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과 4차 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담소에서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 4차 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체결에 따라 도는 4차 산업혁명센터의 10월 개소를 위한 공식 준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와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거점기구인데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